지금 여기에 이제 콩을 심어 놨는데요. 콩을 파종기로 저거 직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콩알이 이렇게 지금 목요일 날 심었는데 오늘이 월요일이죠. 이렇게 30cm 간격으로 심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일단은 여기에 지금 콩을 심고 나서 풀약을 하고 토양 해충제, 살충제를 뿌렸습니다. 냄새가 굉장히 독한데 그거를 뿌리면 새들이 좀덜 온다고 해서 그거를 뿌렸는데 지금 같이 여기 하나 이렇게 콩 자리가 있고 저쪽에 지금 나무 뒤쪽으로 해서 그걸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쫓으면 저길로 날아가고 저기 가서 쫓으면 일로 날아옵니다. 지금 아직 뭐어그 새를 쫓는 그런 작업들을 설치를 안 해놔가지고 뭐 이게 콩이 또 빨리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작업을 못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밥 먹고 왔더니 또 이렇게 비둘기가 와 있습니다. 저렇게 확대를 해보면 어이 저놈의 새끼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뿌리를 사왔습니다. 독수리. 일단 저것들 삐리뽕으로 쫓아야겠네요. 일단 두 마리 날아가고 농사용 새 쫓는 독수리. 이거 소리까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고 여기는 이제 연 거는 거, 그리고 이거는 끈, 이렇게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? 아, 이런 식으로 이게 살짝 내려와 줘야 되네요. 이렇게 되면 날개를 소리가 이렇게 핍니다. 이렇게 두 마리가 독수리 두 마리가 이 콩밭을 지켜주길 바랍니다. 저기도 한 마리 더 있어요. 테이프 두 개를 사왔는데 이렇게 치니까 다 끝났네요. 아래도 두줄 있는 대로 저 위에 밭에 올라갔다 온 사이에 또 이렇게 앉아 있네요. 참 새들도 이제 다 아나 봅니다. 아휴, 스트레스 받네. 요게 무엇이냐? 요게 새도 쫓고 두더지도 쫓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반사 필름도 붙여져 있고요.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도 나고, 며칠 전에 이제 독수리 연을 달아놨는데, 바람에 이게, 바람이 이 동네가 워낙 세다 보니까 다 부셔졌어요. 다 부셔져가지고, 이틀도 못 가고 부셔졌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시 사왔고, 이거는 저희 그 농협의 경제사업장에서 17,600원 주고, 하나에 17,600원 주고,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꽂게 되면 요 아래에 이제 진동까지 주면서 두더지를 못올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.
심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. 바람이 이렇게 셉니다. 뭐. 동네가 바람이 세가지고 이틀 전에 테이프를 설치를 해놨는데 어제 하루 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끊어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됐어요. 지금 차를 여기다 그냥 한 대 더 갖다 놓고 차가 있으면 또 새들이 또 잘 안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콩 새를 쫓고 있습니다. 여기도 요 풍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는 새를 쫓고 있습니다. 이 독수리어는 8,000원. 저 바람개비는 17,600원. 저 펄럭이는 풍선은 저희가 20년 전에 과수원할 때부터 썼던 풍선입니다. 저게 직방이긴 해요. 새 쫓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잘 자랐고 풀도 많이 올라왔는데 풀은 풀약을 해서 또 잡아야겠죠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